2020 삼성라이온즈 스프링캠프 연습경기, 오늘은 LG 트윈스와의 연습경기를 이곳 아카마 볼파크에서 생중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회캐 해설과 캐스터가 나와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원정팀 LG 트윈스의 라인업부터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번 중견수 이영종, 2번 지명타자 박용택, 3번 1루수 정근우, 4번 좌익수 김현수, 5번 우익수 최은성, 6번 3루수 김민성, 7번 1루수 김호은, 8번 포수 박재욱, 9번 유격수 오지환, 오늘의 선발 투수는 윌슨 선수입니다. 계속해서 삼성라이온즈 수비 라인업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좌익수부터 구자욱, 이성규, 김원곤, 3루부터 양우현, 살라디노, 김상수, 이원석, 선발 배터리는 백정현과 강민호가 맞추고 있고요. 오늘의 지명타자는 킹동혁, 김동희 선수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프로야구 주축 선수들로 다 성장을 했습니다. 헛스윙! 삼진! 원아웃! 백정현이 선두타자 이영종을 삼진으로 잡아냅니다. 원아웃! 할 수 있을 만큼 인정을 받아왔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삼진이에요! 서서! 삼진! 투아웃! 카운트는 노볼 원스트라이크 2구. 자, 빈맛을 타고 2루수 김상수가 코렉고요. 잡아냅니다. 3아웃! 1회 초 LG 트윈스의 공격 백정현 선수가 삼진 그리고 2루수 뜬공으로 3자 범퇴 처리했습니다. 라인업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번 우익수 김원곤, 2번 좌익수 구자욱, 3번 유격수 살라디노, 4번 1루수 이원석, 5번 2루수 김상수, 6번 포수 강민호, 7번 중견수 이성규, 8번 지명타자 김동엽, 9번 3루수 양우현, 오늘의 선발 투수 백정현 선수입니다. 좌익수부터 김현수, 이영종, 최은성, 3루부터 김민성, 오지환, 정근우, 김호은, 그리고 선발 투수는 윌슨, 포수는 박지욱, 지명타자는 박용택 선수입니다. 투인 걸로 보이는데 몸을 풀고 있고요. 4구. 자, 2루 쪽 2루 작 공 놓쳤어요. 구자욱이 출루합니다. 1사저 1루 상황 4구 3루 측 양우현 잡고 1루 길게 아웃돼요. 양우현의 멋진 수비. 풀카운트 주자 뛰고 헛스윙 삼진 그리고 2루에서 아웃이에요. 투아웃 모두 같이 올라갑니다. 2사저 3루가 됐고요. 김현수의 타구 중견수 그리고 유격수 살라디노가 잡아냅니다. 야, 어려운 타구였어요. 야, 이거는 저렇게 여유있게 처리할 만한 타구였는지 의심이 갈 만큼. 네. 3구 너피 뜬 볼 중견수 방향. 자, 중견수 달려나오는데요. 2루수와 중견수 사이에 떨어진 안타. 구자욱이 연속해서 안타를 터뜨립니다. 무사주자 1루의 찬스 삼성라이온즈가 가져갑니다. 어느 순간부터는 안 쓰기 시작했던 걸로 기억나고요. 맞습니다. 뛰어요. 이 타구 높게. 하지만 좌익수. 자, 콜 못 놓쳤어요. 타구 놓쳤어요. 저 멀리 떨어진 안타예요. 자, 인플레이 상황이고요. 구자욱은 홈으로 그리고 살라디노까지 3루 안타. 캐스터 샤우트가 너무 좋아서 아까만 구장에 막 메아리가 들립니다. 지금 메아리가. 2000년대 중후반에는 세이버 매트리스 개념이 시작됐고. 네. 여러 가지가 다 발전되는 것 같아요. 자, 이루수 놓쳤고요. 자, 일단 이거 실책으로 기록이 됩니다만, 자, 3루 주자 살라디노 득점 2대2 동점이 됩니다. 2볼 투 스트라이크 5구 주자 뛰고요. 자, 히트앤런 작전 우익수 김원곤이 다이빙 캐치 잡았어요. 자, 송구에는 좀 이어지진 않았는데 김원곤이 저 날카로운 라인 드라이브 상 타구를 잡아냅니다. 대 양키스 선수는 유니폼 넘버만 봐도 누군지 팬들이 알아볼 수 있어야 돼. 자, 원태인이 3루 쪽으로 일단 투구를 성공했고요. 양우현이 잡아냅니다. 투아웃. 뭔가 실전을 많이 치르면서 네네. 본인의 폼을 개선해 나가는데 불카운트! 잘못 타고 중견수 방향 안타! 개선을 해나가는데 성공했다고 말하려고 빨리 말할 거예요. 좋은 타격을 보여줬습니다. 맞습니다. 2구 잘못 타고 좌익수 앞에 떨어지는 안타! 김동엽 선수는 3루에서 멈춤 지시를 받고 3루에 멈췄고요. 김홍우 선수가 안타를 신고합니다. 그래서 1사주와 1루와 3루 지금 타율이 5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초구 바운드볼 자 빠졌고요. 김동엽이 홈에서 세이프 됐어요. 만세 하면서 들어왔고요. 득점에 성공. 삼성이 역전에 성공합니다. 3대2. 지금도 저렇게 다리부터 슬라이딩 저런 거 하면 네. 아주 가슴이 덜컥덜컥 합니다. 다치지 않기를 바라고요. 네. 구독 인증샷을 보내주셔야 됩니다. 이 타구는 페어볼. 자, 일단 1루자 김성표는 빠르게 달리고 있고요. 홈까지 충분할 것 같습니다. 박지만
코치가 계속해서 팔 돌리고 있고요. 김상수는 2루까지 그리고 득점에 성공 4대2. 이성표가 빠르네요. 확실히 빠릅니다. 주력이 있습니다 보니까. 2구 전반수 타구 백승민이 이 타구를 놓치면서 자 우익수 김원건이 홈으로 성공 홈에서 아웃이에요. 김원건의 멋진 성공. 네, 양호인 선수가 다섯 개 되셨고요. 초구 전반수 타구 중견수 방향 앞에 떨어진 아타 양호현이 오늘 멀티히트를 기록합니다. 다음에는 준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피치 전반수 타구 이 타구는 의식 앞에 떨어진 아타 김원건이 안타로 출루합니다. 무사주자 1루와 2루 김원건도 오늘 멀티히트를 신고합니다. 두 번째 타석을 맡겠고요. 번트 모션 투수 쪽으로 향했고 3루에 볼 빠졌어요. 볼 빠졌어요. 양호현 선수가 열심히 홈으로 들어오고요. 그리고 한 베이스씩 더 진로합니다. 3루 아이루 득점의 성공 5대2. 팀이기도 하고 과연 언제 이제 오승환 선수에게 안타를 잘 맞타고 안타요. 자 전진 수비를 어떻게 뚫느냐. 네. 이거를 2루자 홈으로 색. 그리고 타자 도전은 2루까지 7대2 삼성 라이온즈가 5점을 앞서 나갑니다. 이재현 선수가 청백전에서 오승환에게 안타를 쳤던 기운이 네. 이어지고 있는가 봅니다. 투투 피치 오구 전환 타고 이 타구는 멀리 넘어왔어요. 홈런 최영진의 투런 홈런. 네 저는 다 아는 관계자들이므로 조용히 하겠습니다. 최영진의 투런 홈런 멋지게 홈으로 들어옵니다. 연습 경기 기간 동안 두 개 홈런을 터뜨리는 최영진입니다. 스코어는 9대2가 됐고요. 최영진이 첫 번째 홈런이 아마 그때 요미우리전이었나요? 야쿠트전이었나요? 야쿠트전이었던 것 같긴 한데 네. 그 후로 거의 보름 정도 여만에 네, 맞습니다. 예, 두 번째 홈런이 난 것 같은데 아주 시원하게 잘 날아간 타구였습니다. 네. 수도 있다는 점 참고하시고요. 3구 투수 정면 1루에 아웃됩니다. 3아웃. LG 트윈스와 삼성 라이온즈, 삼성 라이온즈와 LG 트윈스의 오키나와 연습 경기 1차전 삼성 라이온즈가 9대2로 7점 차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어제 그 주장 해민이 형이 연습 경기라도 좀 이기는 습관을 들이자고 해서 팀 전체 전부 다 좀 이기려고 했던 것 같은데 이겨서 기분 좋고 그런 것 같습니다. 멀티히트라기보다는 그냥 저한테는 한 타석 한 타석이 소중하게 느껴져서 뭐 한 타석 한 타석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치고 있습니다. 되셨어요? 저도 모르게 그렇게 반응한 것 같고 또 이 조동찬 코치님이랑 이윤호 코치님, 수비 코치님들께서 되게 많이 저한테 도움을 주셔가지고 저도 모르게 그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팬 여러분 저 많이 기억해 주시고 또 야구장에 많이 찾아와 주셔서 열심히 응원해 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